네, 오늘은 NC 다이노스의 배재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배재환 선수 14년에 입단하셔서 작년에는 사실 성적이 크게 좋지 못하셨거든요. 그런데 올해 첫 등판인 이제 KT전에서 2이닝 동안 무실점 하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? 네, 일단 작년 비해 좀 투구도 많이 하고 시합도 많이 나가서 경험 좀 쌓아서 어제 올라오게 됐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떤 투구 패턴을 강점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제 주무기가 직구여서 직구. 직구 위주의 피칭을 하는데 거기서 커터나 투심 같은 거나 이렇게 살짝 시키는 걸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또 퓨처스 리그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셨거든요. 근데 1군 경기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? 1군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좀 마음적으로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세게 던지려고 하고 또더 집중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더 성적이 좋은 것 그래도 조금 부담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시고요? 같아요. 네, 아직 점수차 많이 나갈 때만 나가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편한 마음으로. 같아요. 그러면 오늘 경기는 또 어떤 자세로 임하실지 궁금합니다. 이제 나갈 때마다 매구 준비하고 더 집중하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던져야지.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점이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은 배재환 선수에게 또 어떤 선수가 되기를 주문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어떤 역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, 이렇게.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. 그냥 최일원 코치님께서는 자신 있게 이렇게 코너가 안 해도 되니까 자신 있게 제볼을 가운데서 던질 수 있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또그말 듣고 자신 있게 던지고 있습니다. 자신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도 더 활약하는 선수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. 배재환 선수, 감사합니다.